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가입기간안에 1억 원, 2억 원뭐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받죠. 요즘엔 특정 연령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을 넣어주는 일명 체증형 종신보험이 인기인데요. 그런데 이 상품이 불안전 판매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. 어떤 소식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박규준 기자. 네, 박규준입니다. 우선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종신보험이라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상품입니까? 네, 특정 시점이 지나면 이 사망보험금을 더 주는 체증형 종신보험입니다. 예컨대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40세나 70세나 1억 원으로 이 사망보험금이 같은데요. 이 체증형 종신보험은 60세부터 매년 10%씩 늘어나서 70세엔 2억 원을 타는 시기입니다. 이 상품은 올 1분기 기준으로 신규로 계약된 종신보험 상품 5건 중 한 건을 차지하고 그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가뜩이나 뭐 고령화에 사망보험금이 이렇게 더 늘어나서 더 받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점이 우려가 되는 거죠? 네, 당연히 사망보험금을 더 주니까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. 금감원이 제공한 한 사례를 보면 이 사망보험금 1억 원인 기존 종신보험을 깨고 보험금을 더 주고 납입기간도 늘린 이 체증형 상품으로 갈아타면요. 한 달 보험료가 45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이 3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부담이 꽤 크네요. 그런데 보험사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죠? 그렇습니다. 이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이 매년 올라간다는 점만 부각하고 이 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분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입니다. 그래서 오늘 금감원이 이 불안전 판매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. 또 이 상품은 중간에 해지하면 이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조금만 주는 이른바 무저해지 상품으로 주로 판매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했습니다.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.